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우연히 12월 8일자 여러 신문에서 이런 기사를 봤습니다. 서초구의회 비례대표의 박지효 의원 민주당을 탈당하다. 물론 구단위의 그런 비례대표 의원이지만 젊은 분이 왜 탈당을 했을까 짐작가는 부분은 있지만 조금 더 살펴봤습니다.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청년 비례대표 1번으로 서초구의회에 입성한 그리고 입성 이후에 예산결산위원장으로 내려온 박지효 의원이 민주당에서 탈당하게 됩니다. 박지효 의원은 탈당 선언을 하기에 앞서서 12월 8일 오전에 민주당 서울시당에 탈당계를 제출했습니다. 박지효 의원은 비례대표 의원으로 민주당 탈당과 함께 자동적으로 기초의원직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대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 곧 이어서 지방선거가 이어지게 됩니다. 때문에 박지효 의원이 어떤 정치적 득실에 따라서 탈당한 것인지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박지효 의원이 낸 탈당 선언 전문을 보면은 개인적인 정치적 이득에 따라서 결정한 상황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탈당 선언 전문은 대단히 절제된 표현으로 지금 여당이 무엇을 해왔는지 그리고 대선 후보가 어떤 문제점을 갖고 있는지를 아주 정제된 언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건은 민주당 지지자와 민주당의 당직자들 이재명 후보를 포함해서 모든 분들이 그냥 쓱 읽지 말고 아주 꼼꼼히 아주 세밀하게 체계가면서 한번 읽어야 될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전문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초구의회 박지효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민주당을 탈당합니다. 탈당과 함께 의원직을 잃게 되어서 7개월여 남은 임기를 다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서초구민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청년 비례대표로 서초구 청년 기본 조례를 제정했고 예산결산위원장으로 구민의 삶을 챙기는 보람도 있었습니다. 주민자치 현장에서 좋은 변화를 만드는 기회를 준 민주당과 서초구 동료 의원님들께 고마움 인사를 드립니다. 제가 남은 임기를 포기하면서 민주당을 떠나는 이유는 청년 정치인으로 진영과 이념의 알을 깨고 나와 새로운 도전을 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저의 기대를 민주당은 너무 많이 저버렸습니다. 불공정과 실패를 공정으로 성공으로 강변해야 되는 스스로가 초라해 보였습니다. 분노해야 할 때 분노하지 못하는 제가 너무 싫었습니다. 저의 탈당은 내로남불과 위선에 대한 작은 도전입니다. 잘못한 것, 명백한 실패마저도 우리 편이기 때문에 잘했다고 말해야 되는 거짓 역할극의 배우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적과 우리만 있는 이분법 정치는 청년들이 따르기에는 너무 무식하고 비겁한 정치입니다. 적과 동지보다는 기회와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민주당은 공정을 말하기에는 너무 오염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정의를 말할 수 있는 분인조차도 솔직히 저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진영과 이념의 울타리에서 무비판적으로 순응하는 정치는 젊음이 선택하기에는 너무 지루하고 의미도 없는 일입니다. 저는 의원직을 던지면서 공정의 새로운 가능성과 대안을 찾겠습니다. 무서운 이분법의 칼이 저를 공격하더라도 제 스스로가 보다 떳떳하고 열정적으로 살아가고 싶고 익숙하고 안전한 곳을 벗어나는 무모한 시도를 하고자 합니다. 응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청년답게 도전하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월 8일 날 서울시 서초구 의회 의원 박지효 올림 아주 절제된 그렇지만 격하지 않는 그런 탈당 전문이었습니다. 저의 논평은 이렇습니다. 옳은 것, 귀한 것, 정의로운 것 그리고 반드시 지켜야 될 소중한 것들을 더불어민주당은 너무 많이 무너뜨리고 훼손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극심하게 허물어뜨리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는 거짓이 일상화되어버렸습니다. 우리 편이 저지른 모든 불법과 부정의한 일들은 합법과 정의로운 것으로 정당화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선대와 우리 세대가 힘껏 노력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일궈낸 보통선거와 비밀선거마저 무자비하게 무너져 내리는 상황이 이 땅에서 전개되어 버렸습니다. 우리 선대를 생각하고 우리 세대만이 아니라 아이들 세대를 조금이라도 생각하면은 이렇게 불법과 부정의가 차고 넘치는 사회를 절대로 만들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불법과 부정의를 저지르면서도 아무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여당 사람들은 앞으로 정말 벌을 받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것입니다. 역사에서 만년 천년 영원할 것처럼 여기고 무자비하게 밀어붙였던 불법과 부정의가 영원한 법이 없었습니다. 민주당 관계자와 지지자들이 박지호 의원을 삿대절하기에 앞서서 탈당 선언 전문을 꼼꼼하게 읽어보시기를 강력히 권하고 싶습니다. 저의 기대를 민주당은 너무 많이 저버렸습니다. 불공정과 실패를 공정으로 성공으로 강변해야 되는 스스로가 초라해 보였습니다. 분노해야 할 때 분노하지 못하는 제가 너무 싫었습니다. 저의 탈당은 내로남불 위선에 대한 작은 도전입니다. 잘못한 것, 명백한 실패마저도 우리 편이기 때문에 잘했다고 말해야 되는 거짓 역할극 배우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적과 우리만 있는 이분법 정치는 청년들이 따르기에는 너무 무식하고 비겁한 정치였습니다. 적과 동지보다도 기회와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민주당은 공정을 말하기에는 너무 오염되었고 그분이 정의를 말할 수 있는 분조차 솔직히 저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이 내용은 정말 잘 쓴 그런 문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이재명 후보, 송영길 대표, 그리고 고위 당국자들, 박범계 법무부 장관들도 추미애 씨도 자세히 읽어보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양심의 소리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정파를 떠나서 과연 당신들이 이 나라와 후세대에게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를 깊이 성찰해보기를 강력히 권고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결정을 내린 박지호 의원, 아직 젊으니까 건성하시고 좋은 그런 인생의 나날들을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아주 감동적으로 탈당 전문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기성세대로서 안타까움과 또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부끄러운 마음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